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영탁씨가 사랑의 콜센터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일 영탁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쑥TV를 통해 영탁 부산 콘서트 2탄 하이틴스타 사콜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영탁씨는 미스터트롯 부산 콘서트 준비를 하며 뽕숭악당 촬영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영탁씨는 포천에서 캠핑하다가도 고기 굽는 불판을 손으로 잡아서 손을 대었다, 방송이라 티도 못 내고 랍스터 얼음에 손을 넣었다, 물집까지 잡혔다 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어 콘서트 도중에는 영탁씨가 트위스트 춤을 추는 부분에 터보의 트위스트 킹 멜로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남승민군이 무슨 노래인지 모른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위스트 킹! 아, 노래 아주 좋은데 말이죠. 이후에 이대호 선수의 사인볼을 갖게 된 영탁씨는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영탁씨는 콘서트를 끝낸 이후 콘서트 현장에 방문한 이대호 선수와 인사를 하며 훈훈함을 안겨주었는데요. 이어 영탁씨는 팬분들이 준비해준 컵홀더 이벤트에 계속 관심을 가지며 팬분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랑의 콜센터 촬영 현장에서는 영탁씨가 정동원 군과 함께 서로 손등 털을 밀어주며 케미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영탁씨는 태어나서 손털을 처음 밀어본다 라며 낯설어했습니다. 이어 영탁씨는 사랑의 콜센터 방송 컨셉에 맞춰 복고 의상을 입고 등장한 김희재씨와 포즈를 취하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에 장민호씨와 사랑의 불시착 연습을 하며 본업 천재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영탁씨의 찐이야가 방탄소년단 팬분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지난 5일 MMA 2020이 전세계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날 MMA 2020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는데요. 이에 MMA 2020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해외 팬분들은 방탄소년단의 순서를 기다리던 도중에 영탁씨의 찐이야 무대를 보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MMA 2020에서 영탁씨가 참석해 자신의 노래 찐이야를 부르며 화려한 무대를 펼쳤는데요. 해외 팬분들은 영탁씨가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라는 가사를 부르자 해당 가사에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을 외치는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찐이야는 따라하기가 쉽고 재미있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으로 영탁씨의 시원한 가창력과 합쳐져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노래이며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최초 결승 무대에서 공개해 뜨거운 인기를 모은 바 있는데요. 실제로 시상식 이후에 SNS상에서 미국 등 특정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의 반응을 담아내는 월드와이드 트렌드에서 순위권에 오르는 등등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 드디어 영탁씨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인가요? 더불어 기존에 공개됐었던 찐이야 영상에도 외국 팬분들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한류를 넘어 전세계에 통하는 K-트롯 열풍의 가능성을 입증했는데요. 이에 영탁씨 또한 트렌드 순위권에 오른 진진진을 캡처해 SNS에 올리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찐이야 찐찐찐 세계 진출 감사 또 감사라는 글을 게시하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영탁씨의 소속사인 밀라그로 엔터테인먼트 측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각종 SNS부터 유튜브, 웨이보까지 와, 영탁 강제 해외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찐이야를 비롯해 영탁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며 전 세계 팬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영탁씨의 찐이야 인기는 MMA 2020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6일에도 이어졌는데요. 이날 포털사이트 뉴스토픽 연예 스포츠판에는 영탁 찐이야라는 키워드가 1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영탁씨의 MMA 무대 전에 세계 진출을 할 발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세계 진출입니다. 와우. 한편 영탁씨는 MMA 2020에서 베스트 송 라이터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작곡가로서도 인정을 받았고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과 함께 핫트렌드상까지 받으며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할 영탁씨를 응원합니다.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안나님의 댓글입니다. 영탁님, 송라이터상 축하, 핫트렌드상 축하, 실력을 인정받아 너무 기쁘네요.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 라이징스타니까요.
승승장구하시는 모습 감동적입니다. 건강하세요. 별곰님 소식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영탁귀여워님의 댓글입니다. 참사랑 영탁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명언입니다. 올곧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오셨기에 영탁님의 모든 행적이 바른 본보기가 된 거죠. MMA 이건왕 축하드리고 앞으로가 더 빛날 영탁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내 가수 영탁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골드정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돌곰님 안녕하세요. 우리 영탁님 최고로 좋은 소식 올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탁님 이건왕 축하드려요. 계속 쭉쭉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있으시길 바래요. 우리 영탁님 응원해주시는 거 돌곰님 박수 소리가 오늘은 더더욱 힘차게 들리네요. 돌곰님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영탁님 좋은 소식 또 기다릴게요. 찐찐찐찐찐이야 세계로 가자 화이팅!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 정말 오늘은 더 좋은 소식에 세계로 갔습니다. 아 정말 아 엄청난 일이죠. 좋습니다. 사실 이미 영탁씨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 때부터 아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 좋고요. 자 이어서 S0L님의 댓글입니다. 돌곰별곰TV님 감사합니다. 베스트 송 라이터상과 핫트렌드상 넘넘 행복한 소식이네요. 음색 지존 만능 엔터테이너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결과물이 빛을 발한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항상 찐 인성으로 약자를 도우는 울 가수님 나날이 빛나기를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변순애님의 댓글입니다. 영탁님 이건왕 축하드립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고급스러운 멋진 무대 멋졌습니다. 글로벌 찐이야 명품 대박입니다. 최고입니다 영탁님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별곰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꽃들님의 댓글입니다. 영탁님 MMA 이관왕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년 음악 인생 헛되지 않게 잘 걸어와줘서 고맙고 항상 내 사람들이라고 챙겨줘서 감사해요. 영탁님이 걸어갈 뮤지션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잘 걸어가는 영탁님 편이 될게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